자, 시작하겠습니다. 명사조응법에 더 이상 추가적인 설명은 사치라고 생각이 되고요. 하도 많이 해서 문제풀이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A 유형의 문제입니다. 다음 문장과 뜻이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라는 건데요. 약간 뻔해 보입니다. 자, 그래서 0단계 쭉 해보면 To read fantasy novels is fun. 뭐 요런 거 요렇게 응결해서 조심해야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0단계 해보면 판타지 소설을 읽는 것은 재밌다 라는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 거고, 뭐 물론 만약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이 판타지 소설을 읽는 게 재밌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판타지 소설은 재밌다 라는 표현이라면 영어로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판타지 노블즈 한 다음에 조심해야 되죠? 판타지 노블즈 are fun. 뭐 이런 건 잘 알고 있는 거죠. 뭐 우리 선생님이 설명하는 버전에 맨날 얘기하는 게 암만 길어봤자 얘는 day니까 they are fun이 맞는 거고, to read fantasy novels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러냐, to 부정사나 또는 뭐 동명사도 마찬가지입니다. to 부정사나 동명사가 명사적용법으로서 뭐로 사용될 때 명사니까 뭐 따지고 명사니까 어 따지죠. 어 따져봤더니 무슨 어라서 주어라서 주어로 사용될 때는 반드시 뭐 취급해야 된다? 단수 취급해야 된다 라는 거. 자, 그래서 뭐 같은 표현 하고 싶으면 It is fun to read fantasy novels 라고 표현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it은 여러분들이 배운 순서, it의 종류 배운 순서대로 가면 세 번째 배운 뭐라고 한다? 가주어라고 하고 to read fantasy novels가 진주어라고 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to write Chinese character is difficult. 뭐 선생님이 봤을 때는 이 표현도 to write Chinese character가 아니고 to write Japanese characters 라고 해야 돼요. 여기 S 하나 써주세요. to write Chinese characters is difficult 이렇게 표현하는 게 올바른 표현이라고 보입니다. 자, character 여러가지 뜻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문장에서의 캐릭터의 뜻은 도헌 뭐든 거든 거요. 오케이, 도헌이라고 그랬는데 도헌이가 대답해줬죠. 캐릭터의 다양한 뜻 중에서 무슨 뜻이 있다? 문자 조사해봤죠? 네. 그쵸? 또 무슨 뜻이 있던가요? 성격. 성격이라는 뜻도 있죠. 특성. 성격, 특성, 특징. 또 등장인물이란 뜻이 있죠. 됐습니까? 플레이의 세 가지 구성 요소죠. 플레이의 세 가지 요소들은 캐릭터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세팅이 있죠. 세팅. 그 다음에 또 뭐? 스토리. 이 세 가지가 모여서 뭐를 이룬다? 플레이를 이루게 되겠죠. 이때 플레이의 뜻은 연극, 희극이란 뜻이죠. 등장인물, 배경, 줄거리 이것들이 모여서 플레이를 구성하게 되겠고, 이때 캐릭터의 뜻은 등장인물인데 지금은 문자란 뜻이죠. To write Japanese characters is difficult. 0단계 해보면 일본 글자겠죠. 히라가나 가타카나 같은 것들 얘기하는 거죠. 히라가나 가타카나를 쓰는 것은 어렵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문장이고요. 뭐 마찬가지 It is difficult to write Chinese characters 라고 해야 되겠죠. 캐릭터가 문자라는 뜻일 땐 셀 수 있는 명사 취급해야 될 거고요. 영어 문장에서 셀 수 있는 명사가 문장 속에 사용됐을 땐 단복수를 따진다든지 뭐 관사, 어나 더를 써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 신경 써야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 3번 To play the drums is my favorite hobby. 뭐 계속해서 이렇게 끝에 드럼스가 보이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주어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그 이유는 0단계 해봤을 때 드럼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취미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정확한 해석은 뭐예요? 드럼 연주하는 행위죠. 드럼 연주하는 것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취미다 하니까 단수 취급해야 된다. 그래서 It is my favorite hobby to play the drums. 그 다음 계속해서 To eat vegetables is good for your health. 채소를 섭취하는 것은, 먹는 것은 너의 건강을 위해 이롭다. 뭐 be good for 라는 수거 정도는 잘 아실 거고요. 가주어, 진주어 구문을 사용해라. It is good for your health to eat vegetables 라고 표현하면 되겠다. 됐습니까? 자, 좀 이따가 이제 시하고 여기까지 다 풀고 나서 to do 대신에 doing 가능한 거 뭐가 있는지 얘기해 주세요. 됐습니까?
그 다음 내 소망은 그 배우를 직접 보는 것이다. 직접이라는 표현 영어로 통째로 외워두자 했죠. 뭐던가요? In person이 뭐다? 직접 됐습니까? 뭐 사람 안에가 아니고요. 사람 소개가 아니고 어떻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 직접 In person. 자, 그래서 내 소망은 그 배우를 직접 보는 것이다 라는 표현을 see라는 동사를 사용해서 이러이러한 표현으로 완성시키면 My hope is to see the actor in person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My hope is to see the actor in person. 자, 똑같은 표현을 할 건데요. 여기에 있는 hope는 품사가 그거죠. 여기에 hope의 품사는 뭐예요? 명사죠. 똑같은 얘기를 할 건데 이 표현을 호프가 동사로도 쓰이죠. 동사 호프로 똑같은 표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사 호프로 표현했을 때 어떤 질문 유효하냐? 이 질문 그대로 유효합니다. 됐습니까? My hope is to see the actor in person. 자, 민지의 목표는 유명한 바이올린 연주자가 되는 것이다 라는 표현을 쭉 민지's goal is to become a famous violinist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여러분 목표라는 단어 의외로 잘 모르는데 영어로 goal이라든지 또는 뭐 aim 뭐 이런 표현들이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A-I-M, aim, goal, 목표.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의 꿈은 로봇을 발명하는 것이다. 그럼 뭐 his dream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His dream is to invent a robot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문장에서 주 밑줄 친 it이 가리키는 것을 찾아 밑줄을 그으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나저나 뭐 요거부터 할까? hard란 단어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한 번씩 어휘해서 조심해야 되니까 네 가지 뜻. It is a hard work to wash tennis shoes. 이 문장에서 사용된 hard의 뜻은 어려운 이란 뜻이죠. 열심히 일이 아니고 어려운 일이겠죠. 그렇습니까? 이 문장에서 hard의 뜻은 이때 같은 말은 D로 시작하는 difficult가 있고 반대말은 easy, simple 이런 게 있죠. 그 외에 방금 얘기했던 study hard도 있고요. 또 뭐도 있나요? 단단한 이란 뜻도 있고 그 다음에 hard worker 이렇게 하면 hard worker 굉장히 일꾼인가요? 심하게 일꾼인가요? hard worker? 어? hard worker 노동자 일꾼이란 뜻 앞에 hard worker 이러면 hard의 뜻이 뭐예요? 열심히 일꾼이에요? 딜리전트. 이때 같은 말은 뭐예요? 딜리전트죠. 반대말은 레이지가 될 거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It is raining hard. 심하게. 오케이. 이런 뜻들 hard의 다양한 의미들 됐습니까? 그리고 hard하고 hardly는 아무 관계가 없고 hardly의 뜻은 뭐고? 거의 뭐뭐하지 않는 이란 뜻의 무슨 부사? 빈도 부사니까 같은 말은 뭐래? seldom 또 그렇죠? 이 앞에서 만나봤죠? rarely hardly, seldom, rarely 내 안에 뭐 있다? not 들어있다. 이거보다 빈도가 더 떨어지는 빈도 부사는 뭐야? 네버죠. 이거보다 빈도가 살짝 높아지는 빈도 부사는 뭐야? sometimes죠. 그건 많이 높아졌죠. sometimes보다 빈도가 높아지면 often이죠. often보다 빈도가 높아지면 usually죠. usually보다 빈도가 높아지면 드디어 always 나왔다. always보다 빈도가 낮아지면 usually보다 낮아지면 often, often보다 낮아지면, sometimes보다 낮아지면, hardly, seldom, rarely 보다 낮아지면 never라고요. 문법 좀 저 머릿속에 지도처럼 쭉 정리 좀 하십시오 이제.
됐습니까? 일반적으로 보통은 이제 여러분들 usually 하고 같은 말로 알아둬야 될 건 뭐가 있다? 이제 앞으로 더 만나게 될 generally 됐습니까? 일반적으로 라는 뜻으로 이제 generally 라는 단어를 더 많이 만나게 될 겁니다. 이제 뭐가 중요해지기 시작한다? 점점 어휘 단어가 중요해지기 시작하고요. 독해 난이도가 높아진다 했습니다. 읽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 모의고사 치고 나면 답지를 받게 될 거야. 그럼 답지 받으면 거기에 답지에는 우리말로 다 해석이 쓰여 있겠죠. 근데 그 해석을 읽고도 뭔 소리인지 모릅니다. 애들이 독해 능력이 우리말 모국어 독해 능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 뭐라 그러냐, 독서가 중요하다, 독서가 중요하다라고 그러는데 막연하게 중요하다고, 아 그러면 책 많이 무조건 읽으면 되나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어떤 글을 읽고 정보를 정확하게 뽑아내는 능력을 길러야 되는 거야. 그거는 모국어를 바탕으로도 필요한 거고 그 능력을 바탕으로 영어도 돼야 된다고요. 근데 그 길목을 막고 있는 두 가지가 바로 뭐다? 그게 잘 안, 나는 국어는 졸라게 잘해 근데 영어는 못해 라고 하는 애들은 뭐가 문제냐, 걔들은 문법이 안 되고 단어를 모르기 때문이겠지. 근데 나는 단어도 막 열심히 외우고 있고 문법도 뭐 중학교 때 문법 뭐 문제 뭐 다음 중 틀린 것은 몇 개인가, 다음 중 맞는 것은 몇 개인가 다 잘했어. 근데 고등학교 올라갔는데 영어 성적이 안 나온 애들은 국어적인 능력이 부족한 거고요. 읽고 해석은 했는데 뭔 소린지를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제 균형 있게 여러분들이 발전을 시키셔야 할 이 시작할 나이라고요. 여러분들은 그나저나 문법은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다? 마무리 할 때가 됐다고요, 슬슬. 그럼 이런 설명들 나왔을 때 내가 아직도 모르고 있고 또는 알았었는데 까먹었다면 선생님이 몇 번째 설명하는 거다, 뭐 어떨 때는 농담조로 얘기할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진짜로 세리고 있습니다. 근데 8번 넘어갔는데도 아직도 내가 뭐 새까맣게 처음 듣는 것처럼 이렇게 있다면 그건 좀 학습 태도를 좀 바꾸세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C 1번 It is a hard work to wash tennis shoes가 전달하고 싶은 얘기는 뭐다? 뭐다? 힘든 일이다. 힘든 일이다! 그래서 누가 막 뛰어갔어. 그럼 내가 뒤쪽 가면서 뭐라고 묻겠어? 뭐가 힘든 일인데? 라고 물어볼까 봐 뒤에다 붙여놨죠. 뭐가 힘든 일이래? 테니스 화라 그럼 되겠죠. 테니스 화를 세탁하는 것은 힘든 일이다. 아, 테니스 화는 세탁하기 너무 힘들어 라고 얘기하고 있는 문장이고, 그래서 이시 가리키는 건 뭐다? 투와시 테니스 슈즈. 지금 가주어가 가리키는 진주어를 찾으라는 얘기인 거죠 지금. 됐습니까? It is a difficult work to wash tennis shoes. It is impossible. 어떻다? 불가능하다! 하면서 누가 막 뛰어갔어. 그럼 뒤에 뛰어가면서 뭐가 불가능한데? What is impossible? 이라고 묻겠죠. 그랬더니 걔가 뭐라 그래? To finish the puzzle in an hour. 그 퍼즐을 한 시간 이내로 마무리하는 것은, 그 퍼즐 한 시간, to finish the puzzle in an hour is impossible. 여기다 밑줄 끄면 가주어 진주어고요. It is a good idea. 뭐다? 좋은 생각이다. To have a check-up with the dentist. 뭐 하는 것은? 치과의사에게 검진 받는 것이라고 하면 되겠죠. 치과의사에게 검진을 받아보는 것. To have a check-up with the dentist는 good idea다. 오케이, 그래서 가주어, 진주어에서 진주어를 찾으라는 문제였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네가 자전거 타는 것은 좋은 운동이다. 굳이 없는 네가를 집어넣은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 문법을 써먹을 줄 아는지 궁금하단 말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가 탑모스트 껐는데. 오케이, 그래서 it이 들어가 있는 표현을 하라 했으니까 it is a good 뭐 할까? exercise 정도 할까요? for you to ride a bike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It is a good exercise for you to ride a bike. 그래서 네가 자전거 타는 것은 좋은 운동이다 이런 얘기 하고 싶을 때 써먹어야 될 문법은 뭐다? 그렇죠.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라는
문법 for 플러스 목적격도 있고 of 플러스 목적격도 있는데 자 그럼 이제 도원이가 한번 얘기를 이제 드디어 해줄 때가 됐어. 성모가 해줄 때가 됐어. 민준이가 해줄 때가 됐어. 왜 of you 하면 왜 안 돼? 잠깐만 of you 하면 왜 안 되냐고. It is a good exercise of you to ride a bike. 투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for 플러스 목적격을 쓰는 경우도 있고 of 플러스 목적격을 쓰는 경우도 있잖아. 잠깐만 기다려봐. 어. 왜 of you 하면 왜 안 돼? 오브가 사물이 아니고 왜 안 되는데? 저요? 어. 아, 오브는 사람의 감정, 상태 같은 거를 말할 때 오브를 쓰는 사람의 감정 모르겠어요. 나머지는 모르겠다. 그러면 아주 간단하게 오브를 쓰는 예문 하나만 좀 만들어줘봐. 오브를 써야 되는 예문 하나. Because of. 야, 너 진짜 취직해가지고 회사에 다니는데, 어이, 김대리. 이거, 이 이메일, 어디 회사에 보내야 되니까 보내. 이랬어. 어? 근데 막, 엉뚱한데 대통령실 이메일을 내서 막 보냈어. 회사 기밀인데 니네 경쟁 회사 이메일로 보냈어. 어? 내가 갑자기 이런 얘는 왜 드는 거지? 주소를 똑바로 하라고 주소를. 응? 니네 집 갔을 때 이렇게 양말 담아놓는 통이라고 써놨어. 양말 담아놓는 통이라고 열어봤더니 막 모자 나오고 빤스 나오고 바지 나오고 이라고 돼? 양말 통이라고 써있으면 열었으면 양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왜 양말이라고 써놨는 통을 열었는데 왜 빤스가 왜 나와? 어? 그 오브가 들어가는 예를 하나 들어보라 그러면. Because. 이 정도 예문 하나는 좀 외워두세요. It is kind of you to help me. 어? 이런 예 하나 정도는 그냥 기억해 두라고요. 뭐 이런 거 하든지 아니면 뭐 요 많이 문법 책에 많이 나오는 거 뭐 이런 거 뭐 이런 거 It kind of you to say so 이런 이 정도 예문 하나 좀 기억해 둬라 좀. 에? 는 했어. 그럼 여자면 뭐라고 쓰겠니? 어? It is kind of you to say so 라는 표현은 어떻게 표현이 가능하다? You're kind to say so 라고 표현이 가능하지만 위에 같은 경우에는 You are a good exercise 까지만 써도 벌써 이상한 말이 시작됐다. You are a good exercise는 뭐야? 너는 좋은 운동이다 라고 얘기하는 표현이죠 이건. 어? 말이 돼? 이렇게 표현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니까 for you 라고요. 어? 안 되니까 for you 라고요. 근데 it is kind of you 어떻다? 친절하다. 누가 뭐 하는 것은 네가 그렇게 말해주는 것은 네가 그렇게 말해주는 건 참 친절하고 친절한 행동이다. 어?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에 있는 말은 사람이 어떻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거 투부정사 무슨 용법이야? 저요. 명사적 용법. 이거 투부정사 무슨 용법이야? 쟤는 소하고 이렇게. 그렇게. 아까 다 설명해줘. 네가 그렇게 얘기해주는 것은 친절하더라고요. 명사용법. 얘가 명사용법인 이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중학교 1학년도 아니고 그냥 찍는 나이는 지나갔어. 왜? 다 이유가 있으니까. 왜 명사정법이, 아 오늘은 왠지 기분이 명사정법이라고 얘기하면 될 것 같아. 어, 왠지 형용사정법이 땡기는데? 뭐 이딴 게 아니고요. 다 이유가 있다니까. 하는 것 이기 때문이다. 이시 가주어라서 그렇다. 이게 명사정법인 이유. 모르겠다. 이게 무슨 정법이야? 명사정법이야? 명사정법이야? 부사정법이야? 왜? 너는 착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그래서 네가 이제 얘가 부사용법인 이유로서 해석을 해봤더니 얘가 네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라고 해석되기 때문에 부사용법이다. 명사용법으로 바꿀랜다. 어. 그럼 명사용법인 이유는 뭐뭐 하는 것, 너는 친절하다 그렇게 말하는 것, 이렇게 해석되니까 이 무슨 정법이야? 부사정법이야. 왜 부사정법인데? 감정의 원인이다. 부사정법이죠. 그리고 이거 좀 이따 배울 건데요. 판단 근거. 내가 이거 뭐 할 때도 이미 설명한 적 있냐면요. 이 앞에 어디 설명할 때 했냐면요. 여기 설명할 때도 얘기한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한 번 더 설명한 적이 있었어. 방금 근거. 자, 여러분들 무슨 설명을 들었을 때 뭐 그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요. 왜 명사적용법이, 이게 왜 명사적이고 왜 부사적이고 왜 to도가 와야 되고 왜 doing이 와야 되는지 설명하고 있으니까 내가 수업하다가 물어보면 그 답을 좀 해주세요. 들어 이렇게 구경만 하고 에버랜드에 사파리 타고 사자 구경하는 사람처럼 졸고 있는 사자 구경하고 있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사육사, 조련사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 맨날 구경만 하고 있어서 직접 할 수가 있습니까? 응? 공부하는 어떤 뭔가 방법이라든지 태도라든지 마음가짐이라든지 내가 선생님 설명을 들었을 때 내 머릿속에 뭐를 좀 넣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시라고요. 응? 자, 그렇구요. 아참, 뭐 하나 안 하고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좀 이따 하지 뭐. 자, 그 다음 계속해서 나의 소원은 그 시험에 합격하는 것이다 라는 표현을 영어로 해보랍니다. 자, 그래서 나의 소원은 my wish라고 표현 시작하면 되겠죠. my wish is to pass the exam 뭐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네요. exam 원래는 줄임말입니다. exam은 뭐의 줄임말인지 혹시 아십니까? 예, 줄임말이야. 됐습니까?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examination이 튀어나왔는데 이게 도대체 뭐지? 이러지 마시고요. 됐습니까? 뭐 물론 여기에 exam 대신에 동의어로서 쓸 수 있는 건 모두 가능하다. 그렇죠. 테스트 같은 단어도 얼마든지 쓸 수 있겠죠. My wish is to pass the test. My wish is to pass the exam 같은 표현들로 하면 되겠다. 자, 그러면 내가 이제 wish 보고 뭐라 하겠죠? 여기 wish의 품사는 뭐고? 명사고. wish가 근데 소망이란 뜻으로 쓰였는데 소망하다란 뜻도 있죠. 그러면 소망하다란 뜻일 때는 뜻으로서 이 똑같은 표현을 wish를 동사로서 표현하면 I wish
to pass the exam. 이렇게 해도 똑같은 표현이죠. 그럼 이제 전체적으로 하기로 한 거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to do도 되고 doing도 되는 거 하기로 했죠. Okay, my wish, I wish passing the exam. 돼, 안 돼? 될 리가 없죠. 왜냐하면 wish는 어느 쪽이니까? want 쪽이니까. 됐습니까? 자, my wish is passing the exam. 돼, 안 돼? 당연히 되죠. 됐습니까? 왜 이래, 이거? 어? 뭐야? 아, 인서트 키로구나. My wish is passing the exam 이라고 표현해도 똑같이 가능하다. 그러면 It is a good exercise for you to ride a bike 해서 이거 riding 돼 안 돼? 자 되긴 되는데요 되긴 되는데요 얘를 riding으로 해주고 싶으면 얘를 살짝 바꿔줘야 됩니다. 얘를 살짝 바꿔줘야 되고요 얘를 살짝 바꿔주면서 내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새로운 문법 하나 살짝 예방접종 할 건데요 지금부터 이 to ride를 뭐로 바꾸면서 riding으로 바꾸면서 설명할 얘가 바뀌어야 된다고 설명하는 거는 문법적으로 제목도 제목이 다 있겠지 얘가 어떤 형태로 표현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문법 제목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문법 제목이 아 뭐 일단 얘는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먼저 소개시켜 드리면요 It is a good exercise You are riding a bike 이렇게 바뀝니다 근데 이 You are 문법 제목이 뭘까? 소유격이다 내가 예방접종이라 그랬지 그치? 예방접종이라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얘가 소유격이라는 건 예방접종이야 아니야 중1 때 배웠던 거죠. 얘가 소유격이라는 건 예방접종이라니까. 자 그럼 되돌려 볼까? 이렇게 있을 때 얘 문법 제목이 뭐였어? 그 앞에 뭔 말 좀 덧붙여야 될 것 같은데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라는 문법이었죠. 그쵸? 근데 얘가 riding이 되면 얘가 유어가 돼야 된대. 의미상의 의미접종. 그렇죠. 됐습니까? 이걸 보고 뭐라 그런다?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란다. It is a good exercise. You're riding a bike. 됐습니까? 동명사도 의미상의 주어가 필요할 거 아니야? 필요할 때도 있겠지? 그렇죠. 그때 동명사 앞에 무슨 격을 붙이면 그래서 얘 문법적으로 얘기죠. You're가 무슨 격인데 그렇죠 소유격으로 붙이면 얘를 보고 동명사의 뭐라 부른다? 의미상의 주어라고 부른다 어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 문법 제목 추측 잘했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having 돼 안 돼? 돼 finishing 돼 washing 돼 왜? 주어니까 됐습니까? It is a hard work washing the tennis shoes 이거 전부 다 되고요 그 다음에 his dream is inventing a robot 되고요 왜? 보어라서 그렇죠 보어라서 Mindy's goal is becoming a famous violinist My hope is seeing the actor in person 인데 그렇죠 보어라서 다 되죠 to see도 되고 seeing도 되죠 근데 똑같은 표현을 I hope to see the actor in person에서 to see는 seeing이 될 리가 없죠 얘가 want 쪽이니까 됐습니까? 나머지 애들 전부 다 ing 다 됩니다 됐습니까? 뭐 의미상의 주어 들어있는 거 없지? 없었습니다 됐습니까? 나머지 애들 전부 다 얘들 A에 있는 to do의 형태들 전부 다 doing, reading, writing, playing, eating 되는 이유는 전부 다 주어이기 때문이다 자 중학교 문법책에는 가주어, 진주어일 때 it하고 to 부정사만 되는 것처럼 설명하고 있어 근데 가주어, 진주어 구문에서 가주어, it하고 진주어, to도 말고 진주어, doing의 형태도 가능합니다 됐습니까? 고등학교 때 그런 문장도 만나보게 될 거예요 중학교 때는 안 만나보지만 이게 뭐지? 이 it이 뭐지? 이게 왜 가주어야? 이게 to 부정사 없는데
doing이라도 앞에 가지고 갖다 놓을 수 있습니다. It is fun reading fantasy novels. 이렇게 표현도 가능해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 계속해서 이제 목적어 하고 그 다음에 의문사 플러스 to do는 무슨 문법하고 연결되더라? 여기 써야 될 게 뭐죠? 뭐였더라? 의문사 플러스 to do는 어떤 문법이랑 연결된다? 그렇죠. 뭐 다 했던 거죠. 간접 의문문. 됐습니까? 뭐는 없기 때문에 why to do는 없기 때문에 why to do로 표현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나는 모르겠다. 왜 거기 가야 되는지 난 모르겠다. I don't know why to go there가 불가능하단 말이야. I don't know why to go there. 나는 거기 왜 가야 되는지 모르겠어. 이게 안 된다니까. 그래서 I don't know why I should go there 밖에 안 되는 거죠. 나머지 뭐 나는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 I don't know what to eat 이런 식으로 나머지는 되죠. 됐습니까? 자,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to do doing 뭐죠? 전체적으로 to do doing 되는 것들 하고 그 다음에 간접 의문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해보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he wants more mobile games now니까 he wants to play mobile games now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you need more a shower right now. Right now 반갑죠? 그렇죠. 뭐 바꿔 쓸 수 있는 거 쭉 생각나시죠? You need to take a shower right now.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넌 지금 당장 샤워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뭐 right now도 우리가 좀 얘기할 거 있고요. 그 다음에 need to take a shower, need to do에 대해서도 할 말이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I like more to the movies on weekend니까 I like to go to the movies라고 표현하면 될 것 같네요. 나는 주말에 뭐 하러 가고 싶다는 걸 좋아한다? 영화 보러 가는 것을 좋아한다 라는 표현이고요. I like to go to the movies on weekend. 그 다음에 she decided more him when she got a ring from him. When she got a ring from him.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냥 막 프로포즈 할 때. 왜 너 잘 가다가 이상한 데로 아, 맨날 빠져. 남자로 첫 프로포즈 받았네. 오케이. 단어로서의 뜻은 그녀가 그 남자에게 로부터 반지를 받았을 때겠지. 네. 그녀가 프로포즈 받았을 때라고 의역하면 되겠지. 네. 그녀가 그로부터 반지를 받았을 때 그럼 she decided to marry him.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녀는 뭐 하기로 결정했다? 그 남자와 결혼하기로 결정했다. She decided to marry him when she got a ring from him. 그 남자에게서 반지를 받았을 때.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일단 뭐 여러분들 생각해온 거 to do doing 되는 거 여기에 playing 돼 안 돼? 안 되죠. 여기에 taking 돼 안 돼? 되죠. 그쵸? 돼요 안 돼요? 될 리가 없죠. 그 다음에 going 돼요 안 돼요? 되죠. 그 다음에 매링 돼요 안 돼요? 될 리가 없죠. 됐습니까? 여러분들한테 네 개의 박스 속에 정리정돈이 잘 돼 있는지 계속 확인하고 있죠. like는 to 부정사의 명사용법을 목적으로 가져도 상관없고 동명사를 목적으로도 상관없는 like, love 다음과 같은 내용을 찾았... like, love 했으니까 또 이제 니들 해줘야지. like, love, hate B하고 S Begin, Start 아. 그 다음 뭐? Try Continue Try? 또 해줘야 돼? 안 할래 Start 있는 박스 왜 Start 아 Stop, Stop인 줄 알았어요. 아 Stop 환장하겠네. 바뀌는 거 아, try 열어보면 stop 있지. 어. 그러니까 try 열어보니까 stop 있지. 어, 있긴 있어.
그렇죠. 넌 나한테 안 배웠구나. 트라이랑 트라이랑 스탑이 같이 있다고. 난 존재하는 것도 그렇게 어색한. 지금 하고 있는 문법 제목이 뭔데? 지금 하고 있는 문법 제목이 뭐냐고. 목적어로서 to 부정사의 명사용법을 목적으로 가질 수 있는 동사와 동명사를 목적으로 가질 수 있는 동사 구분. 그거 말고 to랑 아니 stop이랑 try랑 같이 되긴 하잖아. 그래 뭐 네가 알아서 해라. 더 이상 모르겠다. 어? 자 그래서 need to take a shower에서 내가 무슨 얘기하고 싶겠어? 'You must take a shower right now' 또 'You have to take a shower right now' 하고 의무 표현이죠. 'need to do', 'have to do', 'must do'. 그 다음에 'right now' 이건 right의 다양한 의미 중에서 뭐 바로란 뜻이고요. 이거 바꿔 쓸 수 있는 거 한 단어 두 단어 'right away' 한 단어 다 붙였어야죠. 그쵸? Immediately 이런 것들도 있죠. 됐습니까? 즉시 지체 없이 right away, right now, immediately. 이거 영영풀이 클래스 카드 만들어 놓은 거 본 사람들은 참 많이 만나봤을 텐데 이거. 응? 어? 여자친구한테 받았어? 어? You got a ring from your girlfriend? 어? Did you get a ring from your girlfriend? 그 다음에 뭐 marry him에다가 내가 이렇게 해놓은 이유는? 그러니까 Mary가 누구 같다? 빚짓 같다란 얘기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관로 안의 말을 바르게 배열해서 문장을 완성하랍니다. I'm not sure what to cook today 하면 되겠죠? 엄마가 맨날 이게 고민이 되죠? 그렇잖아? 안 그래요? 엄마가 맨날 이 말씀하시고 아 진짜 짜증난다 이런 말씀 안 하세요? 엄마가 맨날 I'm not sure what to cook today 할머니께서 I'm not sure what to cook today 뭐 이렇게 말씀 안 하세요? 그러니까 I'm not sure what to cook today 이런 말씀 한 번씩 안 하세요? 우리 엄마 맨날 그러던데. 그 다음에 she asked me how to read the word 하면 되겠죠. 그녀는 나에게 물었다. 그 단어를 어떻게 읽는지. 됐습니까? Chris didn't know. Chris는 몰랐었다. When to call you. 너에게 언제 전화해야 될지를 몰랐다. We need to talk about. 우리는 대화를 나눌 필요가 있다. Where to visit for vacation. 방학 때 어디를 방문해야 할지를. We need to talk about where to visit for vacation. 엄밀하게 얘기하면 얘는 틀렸어요. 그런데 이렇게 씁니다. 엄밀하게 얘기했을 때는 얘가 틀렸어요. 얘 말고 원래는 뭐 써야 되는 거죠? 어? Who to visit을 써야 된다? 너 왜 맨날 맞을 뻔하다가 틀리냐? When to visit for vacation 써야 된다. 오케이. 그렇죠.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건 what이 와서 what to visit이라고 해야 되는 거죠. 원래는 그렇잖아. 안 그래요? 그렇죠. 네. 왜? 그렇죠. visit 뒤에 what에 대한 대답이 오죠. 그렇죠. Visit to Korea야, Visit Korea야. Okay. Visit Korea 할 때 Korea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Okay. Go Korea야, Go to Korea야. Go 뒤에 오는 to Korea는 what에 대한 대답이야, where에 대한 대답이야. 그래서 원래는 where to go 하는 게 맞고 what to visit이 맞는데 근데
where to be 많이 쓰기 때문에 봐주는 겁니다. 워낙 많이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에 doing what cooking 됩니까? I'm not sure what cooking today 됩니까? 될 리가 없죠. 여기 있는 건 전부 다 이 A 질문에 전부 다 안 된다고 얘기하면 되죠. 왜? 의문사 플러스 to도니까. 됐습니까? 그러면 얘는 대신에 그거 해야 되겠죠. 그래서 I'm not sure what to cook today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은 그렇죠. What I should cook today. 그래서 도원이 할머니가 이럴 때 도원이한테 뭐라고 물어보시겠어? 직접 물어보실 땐 언니요? 예, 그렇게 물어보시죠.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뭔가 문법적인 학습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 영어로 할머니께서 뭐라고 물어보시겠다? What should I cook today? 라고 물어보셨겠죠. 지금 방금 뭐 해본 거예요? 할머니가 직접 도원이한테 물어볼 때는 뭐라고 물어보셨겠다? What should I cook today? 물음표, 쌍따옴표 하셨겠죠? 쌍따옴표를 요렇게 하더군. What should I cook today? 그럼 방금 뭔 짓 한 거야, 그게? 그걸 보고 뭘 했다 그래요, 지금? 그렇죠. 간접 의문문을 직접 의문문으로 바꿔본 거죠. Okay, she asked me how to read the word. How to read는 바꿔 쓸 수 있는 거. How. 그렇지. How she should read the word로 바꿔 쓸 수 있겠죠. 됐습니까? 그녀가 어떻게 읽는지. She asked me how she should read. How she should read the word. 이렇게 바꿔 쓸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여자애가 나한테 직접 한 말은 뭐예요? How should I read the word? 물음표를 했겠죠. How should I read the word? 이렇게 얘기했겠죠. 됐습니까? 내가 이 단어 어떻게 읽어야 되는 거야? How should I read the word? 다음에 Chris didn't know when to call you는 바꿔 쓸 수 있는 게 Chris didn't know when he should call you. 됐습니까? 그러면 크리스가 나한테 직접 한 말은 when. 자, 그래서 나는 남자야. 나는 남자라고. 나는 남자라고. 이거 여러분들한테 알려줘야지. 이 지금 내가 하자고 하는 단계를 할 거 아니야. When should I call him? 이라고 나한테 물어봤겠죠. 됐습니까? Okay. When should I call him? 할 때 I는 누구야? 말하는. 걔 이름이 뭐야? 크리스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We need to talk about where to visit for vacation. 에서 where to visit은 바꿔 쓸 수 있는 게 We need to talk about where we should visit for vacation. 요렇게 간접 의문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다음 문장과 뜻이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가끔씩 보면 선생님이 쓸 시간을 안 준다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도 있어요. 필기할 시간을 안 준다. 필기할 시간 다 주는 선생님이 어디 있습니까? 하다가 중간에 모르겠으면 설명 들으면서 빠르게 필요한 내용들만 적어놓고 나중에 복습할 때 부족한 부분을 채워넣는 거죠. Okay. Tell me when to start. 나한테 언제 출발해야 될지를 말해달라. Tell me when I should start. C는 의문사 플러스 to도를 간접 의문으로 바꿔보라는 문제인 거죠. Okay. 그 다음에 Selim showed me how she should make 김밥.
그죠. 세리미가 보여줬죠? 누구한테? 나에게. 그녀가 어떻게 김밥을 만들어야만 하는지를. 자, 이 문제는 마음에 안 듭니다. 지금 이제 여기에 어딘가 좀 고쳐줘야 되겠죠. 그쵸? 지금 상황이 보니까 김밥 만들 줄 아는 사람은 누구고? 나. 세림이죠. 아, 세림이요. 너 김밥 만드는 법을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은 나죠. 그쵸? 이런 상황에 이 문장은 이상하잖아요. 안 그래요? 그쵸? 그래서 문장 고쳐주세요. 세림 showed me how I should make 김밥. 이렇게 고쳐줘야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상하고 있는 상황에 맞는 말인 거죠. 안 그래요? 그렇죠. 티처가 누구야? 세림이죠. 배우는 사람이 누구야? 나죠. 세림 showed me how I should make 김밥. 세림이가 나에게 시범을 보여줬다. 내가 어떻게 김밥을 만들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김밥 만들고 있는 사람은 누구야 지금 이 상황에서? 세림이죠. 그걸 지켜보는 사람은 나죠. 세림이가 보여줬으니까. 됐습니까? 자, 근데 이렇게 쓸데없이 길게 표현할 필요 없이 간단하게 표현하면 어떻게 된다? 세림 showed me how to make 김밥. 됐습니까? 그 다음에 she decided where she should go on a boat trip. 그녀가 결정했다. 어디로 뱃놀이를 갈지. 됐습니까? 그녀는 어디로 뱃놀이 갈지를 정했다. She decided where to go on a boat trip. 하면 되겠죠. Where to go on a boat trip.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칼리를 합니다. 누가? 무엇을? 그를 다시 만나는 것을 뭐한다? 희망한다. 자, 여러분들 요게 이제 M으로 시작하는 단어로 표현할 텐데요. 근데 원래는 이게 아니고 이걸로 이 단어로 표현해야 돼. 이런 표현에서는 뭐 어쨌든 그 다음에 2번도 칼리라면 누가? 무엇을? 언제 모르겠다? 현재 모르겠다. 메리가 현재 희망하죠. 그쵸? 빨리 S 써. 오. S 썼어? S 썼어? S 썼냐니까? 오케이. 그래서 누가다? Mary hopes to see him again. 여기에 여러분들 meet 썼을 것 같은데. 그래도 틀리진 않았는데요. See you again이야. See him. See 뭐 meet you again이야. See you again. 왜 see you again일까? 노래 가사라서 그렇다. 모든 문법은 노래 가사가 정한다. 여자친구한테 한번 불러줬죠. 그렇죠? See you again 막 이러면서. 그 노래 옛날에 다 불렀는데 까먹었다. 자, 그래서 미스는 처음 만나는 어떤 행위를 보고 미시라고 합니다. 처음 만나는 행위가 미시고요. 그렇죠. 이미 알고 지내는 친한 사람끼리 이렇게 만나는 건 원래 see를 쓰는 거예요. 워치는 거야. 예? 워치?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근데 뭐 여러분들 입장에서 C도 보다고 Watch도 보다니까 뭐 다 똑같은 것처럼. 근데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고 이제 영어로 된 글들을 많이 읽다 보면 뭐가 어떤 행동이 C가 어울리고 어떤 행동이 Watch가 어울리는지 좀 감이 잡힐 거예요. 여기에 Watch는 이상합니다. Watch him again. 순수하게 보는 행동만 하고 싶어 한다는 얘기야. 이렇게 보고만 싶어 한다. 이건 뭐야. 이제 같이 만나가지고 오래간만이다 안부도 하고 뭐 같이 맛있는 것도 먹고 뭐 이러고 싶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행동을 하고 싶다는데 watch는 너무 어색해. watch는 그냥 쳐다보고 이렇게만 하고 싶다는 그런 느낌이 전달되니까.
이거는 그렇죠. 그냥 뭐 어 반가워 우리 뭐 먹으러 갈래 어 오늘 떡볶이 먹자 맛있겠다 이런 거를 하고 싶다라는 느낌을 하고 싶으면 얘를 쓰는 게 어울리겠죠. 뉘앙스가 그렇죠. 뉘앙스가. 오케이. 그 다음에 어 이거 바로 하죠 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doing도 되는지 안 되는지 물어보고 있는데 된다 안 된다 seeing 된다 안 된다 될 리가 없죠. 지금 hope가 동사로 사용됐고. 오케이. 그 다음에 내가 현재 모르니까 나는 모르죠. I don't know 써도 되고요. 뭐 써도 돼요. I'm 맨날 I don't know만 모르겠다 말고요. I'm not sure. 너 똑같은 표현 전달이 되죠. I don't know 또는 I'm not sure 이런 식으로 나는 모르겠다. 나는 무엇을 사야 할지 what to buy 하면 되겠죠. I'm not sure what to buy. I don't know what to buy 이렇게 표현하면 됐고요. 얘는 그거 할 차례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 이 자리에 대신 들어갈 수 있는 거 이런 거 집어넣으면 되겠죠. 됐습니까? I don't know what I should buy. 됐습니까? 자, 그래서 try하고 stop하고 같이 있다라는 친구한테 내가 마지막으로 얘기합니다. 어? want가 어쩌니 저쩌니 이거부터 하지. like가 어쩌니 저쩌니 want가 어쩌니 저쩌니 enjoy가 어쩌니 저쩌니 try가 어쩌니 저쩌니 이 위에다가 쓸 문법 제목은 뭐? 여기다가 이런 거 써줘도 되겠네. 목적으로서 to 부정사를 가지는 동사와 동명사를 가지는 동사 그리고 뭐가 와도 상관없는 동사 뭐가 와도 상관없는 동사 to 부정사만 목적으로 가지는 동사 동명사만 목적으로 가지는 동사 오케이. 근데 여기에 stop이 여기 같이 있다고? 어? 어? 스탑이 여기 있다고? 스탑이 여기 있으려 그러면 이거 지워. 어? 그리고 이 문법도 아니야. 스탑이 왜 여기 못 있냐? 여기에 트라이 뚜껑 열면 같이 있는 애 누구야? 그렇죠. Remember. Forget. 얘들이 같이 있죠. 자, 얘들은 뒤에 목적으로서 그나저나 목적은 뭔데? 목적. 응. 목적은 뭔데? 목적어? 목적어가 뭔데? 명사나 중2 2학기 곧 중3 올라가는 놈한테 목적어가 뭐냐고 물으니까 대답을 못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목적어가 뭔데? 목적어요? 응. 저거 목적어 아니 목적어가 뭐냐고 목적어가 뭐냐고 목적어의 정의를 내리라고. 니들 맨날 주어, 보어, 목적어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러면 그 좋아 목적어가 도대체 뭐가 목적어인데? 목적어가 응. 그 주어 주어하고 동사 바로 뒤에 오는 거? 그걸 보고 목적어라고 한다? 그러면 목적어가 들어있는 거 아, 문장 아무거나 하나만 얘기해줘봐. 여러분들이 주어 동사 뒤에 나오는 명사가 목적어라 그러면 내가 이렇게 문장을 보여주겠죠.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땅콩 그렸죠. 그러니까 목적어죠. 여기 땅콩 그렸죠. 그러니까 얘는 목적어겠죠. 우와.
그렇죠. 그러니까 설명이 좋았어. 나쁘진 않았는데 if로 부족하기 때문이죠. 그렇죠. 주어 동사 뒤에 나오는 뭐나 뭐에 대한 대답이 목적어일 가능성이 명 후나 what에 대한 대답이 목적어죠. 그렇죠. 근데 이런 얘기 하겠죠. 그러면 얘가 왜 목적어가 아닌가 라고 물어봤어. 그러면 보호입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답하면 되겠죠. 이거 몇 형식이야? 이거 3형식이고 이거 몇 형식이야? 2형식이니까 그래서 얘는 목적어 아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게 고급져 보이죠. 알겠습니까? 내가 그 다시 돌아갔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목적어가 뭔지 누군가 물어봤을 때 3형식 문장에서 뭐 설명 막 길게 하기 힘들잖아. 그래서 3형식 문장에서 주어 동사 뒤에 나오는 후나 what에 대한 대답의 목적어다 이 정도만 생각하면 돼. 여러분들 왜? 이제는 뭐 할 줄 아는 사람들이니까 3형식하고 2형식 정도는 구분할 줄 알잖아. 그치? 그러니까 3형식 문장, 3형식, 4형식, 5형식 문장, 3, 4, 5형식의 공통점 전부 다 주어 동사는 물론이고 목적어가 있는 문장들이죠. 3형식부터 시작해서 목적어가 나오고 목적어가 두 개면 4형식이라 그러고 그 중에 하나를 간접 목적어라 그러고 하나를 직접 목적어라 그러고 그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동사들을 모아놓고 걔들도 어떤 통 안에다 넣어놓고 박스에다 걔들 다 때려놓고 박스에다가 뭐라고 써놔? 박스에다 뭐라고 써놓을 거야? 품에 대한 대답도 가질 수 있고 what에 대한 대답도 가져서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가질 수 있는 애들 그 뚜껑 열었더니 뭐가 들어있어? 뚜껑 열었더니 누가 있냐고? 기브 있겠지. 또 쇼 있겠지. 또 바이 있겠지. 바이 메이크 있겠지. 에스크 있겠지. 여보세요? 예예. 아 예 제가 아 그 다시 보니까 따로라고 써있긴 하대요. 예. 예. 자, 그래서 목적어가 뭔지 뭐 수여 동사라고 써 있겠지 그 상자에는. 네. 사형식 동사에는. 그렇지? 네. 그러면 너는 이런 얘기도 해 줘야지. 너 니네 교재에서 이런 얘기 했잖아. 예. 얘 딱 보면 뭐 조심 뜻이 뭐고 조심해야 될 게 뭐다 이런 거 생각 안 나? 프로바이드. 그래 알겠다. 지금 설명해야 될 게 있는데 이것까지 설명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고. 자, 그래서 목적어로서 투부정사 동명사에 대한 얘기고요. 내가 지금 극대노 했어. 뭐 때문에 극대노 했냐? 여기에 어떤 친구가 스탑이 들어간다고 해서 나는 그렇게 가르쳐 준 역사가 없거든. 이런 설명은 했겠지. I stopped smoking. I stopped to smoke. 그러니까 선생님 제 말이 맞네요. stop 뒤에 doing도 오고 to도 오네요. 다 되네요. 알았어. 그래. 자, 이거 해석해 줘. 나는 멈췄다. 스모크는 담배 피우다죠. 네. 나는 멈추고 담배를 폈다. 난 멈추고 담배를 폈다. 그럼 얘는 난 담배 피기 위해 멈췄다. 그 다음에 그렇다면은 이것도 해석해줘. 나는 멈췄다 그리고 담배를 폈다. 이거 해석해줘. 담배 피는 것을 멈췄다. 이거 멈췄다 그리고 담배 폈다 아니야 이거? 담배 피는 것을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볼 건데. Why did you stop? 했더니 저 이거 안만 길어봤자 What did you stop? 또 걸어가야 돼 또 이제. 자, 그 다음에 이제 걷잖아. 여기 설명하다 내가 막 걷지 않지? 어? 여기 걷다가 네. 이러잖아. 그치? 아 네. 뭐 이렇게 이거 이러다가 좀 있다가 막 이러다가 갑자기 딱 이렇게 하잖아. 네. 어? 그렇죠. 이것도 영어로 stop이고 이러다가 이런 것도 stop이라고 얘기했잖아. 어? 안 그래요? 예. 어? 그러고 나서 내가 얘가 뭐다? 아, 또 인서트 또 눌러졌네. 이건 같은 말이 뭐다? I quit smoking이고 이거는 같은 말이 뭐다? 자, hold가 잡다란 뜻만 있는 게 아니고 뭐하다, 멈춘다, non move의 뜻도 있다 그랬어. 어? 그러면서 stop이 이동을 멈추다란 뜻도 있고, 얘 이동을 멈춘다는 얘기도 나 가다가 어? 이거 뭐야? 어, 만약에 우리 아빠가 이런 말 하면 칭찬해 주셔야 되는 거고. 어? 아빠가 어느 날 집에 탁 들어오시면 I stopped smoking 이렇게 말씀하셨어. 엄마 되게 좋아하시겠죠. 그쵸? 근데 온 가족이 같이 영화 뭐야 여행 가고 있었어. 차 타고 붕 가다가 방금 전에 휴게소 들렀는데 그 다음 휴게소에 아빠 또 들어가. 어? 그럼 엄마가 옆에서 가겠죠. 엄마가 뭐라 그랬어? 와 또 휴게소 들르노 이러겠죠. 와 또 휴게소 들리나. 와는 경상도 사투리죠. 그쵸? 서울 출신 엄마라면 뭐라고 물어봤었겠어. 왜 또 휴게소 가는데? 이랬겠죠. 어? 그래서 얘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볼 건데 이건. Why did you stop? 이겠지. 얘야 목적어야? 어? 투부정사 무슨 용법이야 이거? 부사적 용법이라고. 어? 그러면 stop은? like에 있는 거야? want에 있는 거야? enjoy에 있는 거야? try에 있는 거야? stop은? enjoy에 있겠지. 어? 어? 이 설명이 이제 한 번만 더 해주면 돼? 앞으로? 아니 2번? 앞으로 2번 더? 오케이 뭐 그렇지 뭐. 시험 문제도 많이 나오는데 뭐. 죄송하지만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너한테 말 안 걸었어. 스마트폰을 업그레이드 했는데 내가 이 말을 너무 어. 내가 무슨 헤이 구글도 안 했는데 조용히 해. 지금부터 말 안 할게요. 헤이 구글 한 시간 동안 멈춰. 아이씨. 헤이 구글 30분 동안 멈춰. 몇 가지 검색 결과입니다. 동영상 30분 타이머 시어디를 하고 있네. 말 겁나 못 알아듣네. 됐어 고마. 됐습니까? 오케이. 자 여기까지 줄을 내가 쫙 걷죠. 어 따지는 거 끝났어. 됐습니까? 명사용법 끝났기 때문에. 자 지금부터는 형용사적 용법이고 형용사적 용법은 뭐 쭉 있는데 뭐 살아있네 조심하시라고요. 자 그래서 뭔가 틀렸으니까 바르게 고쳐라. I had no chance to talk to Mr. Jones.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나는 존즈 씨와 대화를 나눌 기회가 없었다 이 말하고 있죠. 그럼 바르게 고치면 I had no chance to talk to Mr. Jones 라고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I had no chance to talk to Mr. Jones. 오케이. 그래서 chance 기회는 기회인데 어떤 기회? to talk to Mr. Jones 하기 위한 chance가 없었다. 투부정사의 형용사 용법으로서 chance라는 형용사 용법은 명사를 꾸며줘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가끔씩 중학생들한테 문법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을 구분하는 방법을 요렇게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는 그렇게 안 가르쳐 줄래.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다 풀고 나서 보통 선생님들이 주학생들한테 투부정사대 형용사 용법을 구분하는 방법을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 저는 그렇게 안 가르쳐 줄랍니다. 왜 보통 선생님들이 그렇게 가르쳐 주느냐? 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나는 왜 그렇게 안 가르칠까? 선생님이 좀 이상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I have something interesting to show you. 아, 난 갖고 있죠? 뭐 여기에 something interesting to show you 이렇게 쭉 밑줄 꺼놓고 네 글자 써놓겠죠? 그렇죠? 우리말로 뭐라고 쓰겠어? 어순주의. 어순주의죠. 됐습니까? 선생님 어떤 키워드가 여러분들의 딱딱 떠오르는 이런 것들이 좋은 거예요. 됐습니까? 나는 너에게 보여주기 위한 뭔가 흥미로운 것을 갖고 있다 라는 의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I have something interesting to show you. 근데 그나저나 내가 어떤 문법 어떤 챕터에 들어가면 이거 무지하게 그리지 않티? 어? 이거 무지하게 그리잖아. 그치? 그 챕터는 분명히 이 챕터가 아니었는데 챕터 제목이 뭐였는데 어, 그 얘기 잘했어. 됐습니까? 왜 이 얘기를 갑자기 할까? 됐습니까? 오케이. 우리가 의문사 플러스 투두를 뭐로 바꿔봤었죠? 네. 그쵸? 그럼 이것도 뭐 그런 얘기 할 수 있을 것 같죠? 의문사 플러스 투두를 뭐로 바꿔봤듯이 지금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 어떤 문법과 연결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겠죠? 눈치를 챘죠? 아니야? 눈치 못 챘어? 응? 오케이. 그 다음에 They are looking for a chair to sit on.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들은 찾고 있는 중이죠. 뭐를 찾고 있는 중이다? 앉기 위한 의자를, 앉을 의자를 찾고 있는 중이다. 여기다가는 네 글자 쓰겠죠. 이렇게 해놓고 뭐라고 네 글자 쓰겠어? 그죠? 살아 있네 라고 쏟아야 되겠죠. 됐습니까? 살이 있네가 아니고요. 됐습니까? 여기는 살이 있네가 전부 다 애들이 살이 있네가 없네. 됐습니까?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Julie wanted a fruit to eat. 자 여기에 어 없어지고 어떤 단어를 쓰면 얘가 와도 상관없는 거죠. 그쵸? 얘랑 발음 되게 비슷하죠. 그쵸? Julie wanted pork to eat 하면 이건 맞는 표현이죠. 그쵸? 줄리가 뭘 원했어요? 먹을 돼지고기를. 그쵸? 이렇게 하면 Julie wanted pork to eat이 되는 거죠. 근데 pork가 아니고 fork죠. fork. 그러니까 Julie wanted a pork to eat with. 마찬가지 살아있네죠. 됐습니까? 끊어읽기 하면 요렇게 표시되겠죠. 자 이렇게 표시했으니까 그럼 그 얘기 이제 해볼까요? 자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은 어떤 문법과의 연결점이 있나요? 어떤 문법과의 연결점이 있나요? 그렇죠. 관계사 문법과 연결점이 있죠. 그럼 해주세요. I had no chance. 절이라며 절 관계사 절이라며 자 이게 다 된 거 아니야. 검토해 봐야 돼. 됐습니까? I had no chance which I could talk to Mr. Jones. 그럼 뭐 나는 기회는 기회인데 어떤 기회 내가 존스 씨와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해서 내가 존스 씨와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해서 다짜 떨어지고 있었더니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가능할 수 이렇게 표현이 가능할 때도 있고 가능하지 않을 때도 있어.
가능할 때도 있고 가능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가능할까요? 뭐를 따져봐야 되느냐? 얘가 어딘가에 여기 있다가 사라져야 되죠. 얘 문법적으로 뭐라고 불러요? 그 관계사 문법이니까 물론 명사지. 선행사. 선행사죠. 관계사 절 속에는 선행사가 좀비랍시고 없어졌죠. 네. 여기에 노 챈스 어디다 놓을까? 토크 뒤에. 여기다가. 아, I could talk to Mr. Jones. 이렇게 돼야 되겠죠. 모더 챈스. 조금 어려운 문법이긴 한데 모더 챈스. 응. At the chance. 응? At the chance라고. 자, 지금 방금 뭔 일이 난 거지, 성모? I had no chance when I could talk to Mr. Jones. 전치사. 뭔 일이 난 거지? 자, 요거 이제 여러분들 고등학교 시험 문제 때 어떤 유형의 문제냐? 문법적으로 맞냐 틀렸냐 물어보는 문제 많이 출제됩니다. 그래서 문법 이 유형의 문제 제목이 뭐냐 하면 어떤 자리에 뭐를 써야 하는지 구분할 줄 아는지를 묻는 문제인 거죠. 그게 뭐죠? 관계 대명사 자리인지 관계 부사 자리인지 구분할 줄 아는지. 관계 부사를 써야 되는데 관계 대명사를 썼는지 아니면 관계 부사 자리인데 아니 관계 대명사 자리인데 관계 부사를 썼는지 를 판단하는 거. 뭔 소린지 잘 모르는군요. 여기에 chance가 달고 들어가, 걍 들어가. 뭘 달고 들어. 여러분한테 좀 네. 여러분한테 잘 저 생소하지만 뭐더 chance, 네, at the chance. 됐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굳이 나는 위치를 꼭 쓰고 싶다면 at which. I had no chance at which I could talk to Mr. Jones. 이렇게 표현되든지 아니면 얘를 when으로 관계 대명사가 아닌 관계 부사를 쓰시든지.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뭐 I have something interesting. 일단 써놓고 맞아 틀려. I have something interesting which I can show you. 어때? 맞은 것 같고 어때? 오케이. 오케이. Something이 걍 들어가 달고 들어가. 안 달고 들어가죠. 아, 구경만 하고 계신 분들 있네. 1, 2, 3, 4, 5. 4요. 오케이. 맞을 뻔 했죠. 혹시 얘 보여요? 얘 보여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에요. 그쵸?
틀린 건 아닌데 되도록이면 요렇게 하자라고 어디선가에서 배웠죠. 그치 성모야? 그치? 요렇게 바꿔 쓸 수 있겠다. I have something interesting that I can show you. 나 I have something interesting to show you. 나 같은 표현이다. 자 지금 선생님이 뭔 짓 하고 있다. to 부정사의 무슨적 용법이 형용사적 용법이 어떤 문법과 연결이 가능하다. 관계사죠. 관계대명사는 아니죠. 관계대명사는 거의 일부분이고요. 관계사 문법과 연결될 수 있는데 됐습니까? 거기서 관계사 문법에서 조심해야 될 것들 여러분들이 또 슬슬 까먹을 때 했으니까 다시 한 번 더 얘기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이거 앞 여기에 위치였는데 대수로 내가 왜 바꿨어? 위치였는데 대수로 왜 바꿨어? 여러분도 혹시 그런 거 배우지 않았나요? that을 써도 되고 딴 걸 써도 되고 that을 써야만 되고 100% that을 써야 되고 98% that을 써야 되고 that을 쓰면 절대로 안 되고 뭐 이런 얘기 배우지 않았나요? 그렇지 이거 98%잖아 something, nothing, anything이 선행사인 경우 또는 선행사 자리에 the first, the best 이런 게 있는 경우와 the only, the very, the very many 뭐였더라? 아 그 확실한 그 매우 남자죠? 아니요. 그러면 the very man. 특별한. 특별한 남자죠? 그럼 special man은? 그 하나밖에 없는. the only man은 그러면? 아, 아니요. 아 바로 그 남자. 그래. 또 슬슬 까먹을 때 됐죠. 그치? The very man! 바로 그 남자! 뭐 이런 거 배운 적 있지? 아, 네, 네, 네. 어... 배운 적은 기억은 나요. 네, 다행입니다. 그 다음, they are looking for a chair. 까지 썼어. 이제 민준이 말고 딴 애들도 좀 해봐. They are looking for a chair. Which? I? 아, 아야, which day? Day! 1. They are looking for a chair which they can sit on. 그쵸? 근데 이제 이 자리에 얘 대신에 올 수 있는 거 that도 되죠? That they can sit on 되죠? 그쵸? 그러면 요거 돼 안 돼? 식량 당연히 돼요. 되죠 되는구나 네. 왜 되는데? 아 그 목적 목적격 관계대명사니까 근데 내가 굳이 얘를 대수로 바꾼 이유가 있을 거야 그치? 그쵸? 이제 내가 뭐 할 거 같아? 뭐 보여줄 거 같아? 돼 안 돼? 안 돼요. 안 되죠. 왜 안 되는데? 되죠. 그래서 전치사랑 대신 붙여요. 내가 그렇게 못 기억하지 말라 그랬어. 전치사 대 붙이면 안 된다고? 온 위치는 된다고 했던 것 같은데. 아 뭐였지? 그럼 이거 안 된단 말이야? 안 되세요. 나는 문장로에 산다. I live on that street. 나는 저 도로에 뭐 무슨 무슨 가에 산다. 난 다우닝가에 산다. 나는 무슨 무슨 도로. 그래서 내가 뭐가 안 된다고 제발 하자 그랬냐 하면요. 관계대명사 that 앞에는 전치사를 쓸 수 없다 그랬어. 그냥 that 앞에 전치사가 온다가 아니고요. that 종류가 많잖아. 됐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 얘기 하죠. 이렇게 하죠. 그렇죠? 근데 요렇게 해놓겠죠? 네 그렇죠 눈치챘네 됐습니까? They are looking for a chair where they can sit 그러고 나서 이제 이따구로 하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하면 누가 온을 쳐다보고 뭐라 그런다 그랬죠? 누가 온을 쳐다보고 where가 온을 쳐다보고 뭐라 그런다? 내 안에 너 있다
이건 기억나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뭐를 하는 거는 여기에 which나 that을 쓰는 짓은 고등학교 문법에서 여러분들 자꾸 아 고등학생도 아닌데 자꾸 왜 저런 소리를 하는 거야가 아니고 지금 정리를 해야 된다니까 문법을 완전히 마무리해야 된다니까 어? 그래서 여기다 이런 걸 쓰는 건 마치 to 부정사의 형용사 적용법에서 살아있네를 안 하는 거하고 똑같은 짓인 거야 알겠습니까? 이거 쓰고 싶으면 여기나 위치 앞에다 오늘 써줘라 됐습니까? 자 그럼 나머지는 이제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하나만 더 해보자 이제 방금 전에는 도원이가 있으니까 이번에는 아 성모가 있었나? 방금 전에 거? 어 그럼 이번엔 도원이가 하지 뭐 Julie wanted a fork 어때? 제 생각에는 아닌 것 같아요. 뭐 어떻게 고쳐야 돼? 난 그 시제 일치. 제 생각에는 Julie wanted a fork. That she could eat.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겠죠. 예, 우리 관계사라는 파트 들어가면 뭐 한글로 주저주저주저 뭐라고 써놨어 그 중에 모든 문법 책에 다 빠지지 않고 써있는 게 뭐냐 관계사는 뭐와 뭐의 역할을 동시에 한다 그렇죠 접속사와 대명사의 역할을 동시에 한다 이러죠 어? 접속사? 접속사 문법 시작부터 끝까지 늘 신경 써야 되는 문법이 뭐라고? 응? 접속사 문법의 시작과 끝 시제일치 그 중에 예외되는 거 조건의 부사절에서 미래라도 현재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시간의 부사절에도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로 대신 표현한다는 거 두 가지 예외가 있고 시제일치 지켜줘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예? 맞죠? 네. 이제 뭐 she hope 할 나이는 지났잖아 네. she hopes잖아 네. 너 아까 S 몰래 쓰는 거 봤어 내가 어? S 몰래 썼어 안 썼어? 몰랐어요. 어? 아니야? 이제 좀 그 얘기는 좀 제발 좀 그만하자. CJ 일치도 이제 좀 그만할 때 됐다. 맞지 민준아? 네. 오케이. B 관로안의 말을 바르게 배열해서 문장을 그러면 이건 이제 뭐 0단계가 뭐일 것 같다 우리말로 뭐일 것 같다라고 생각한 다음에 고 어순에 맞춰서 영어 표현하는 거죠 I need 블라블라블라인데 help me가 있고 to가 있고 someone 있으니까 그쵸? 영어 순서대로 나는 필요로 한답니다 네. 그러면 what에 대한 대답, whom에 대한 대답이 묻는 거죠 그쵸? 그래서 삼형식이 자동으로 되는 거죠 그게 뭐가 필요하다? 누군가가 필요한 거죠? 네. 누군가나 누군가인데 어떤 누군가가 필요한답니까? I need someone to help me I need someone to help me 그 다음에 Korea has 한국에는 방문할 만한 장소가 많다라는 표현인 거죠 그래서 한국은 갖고 있다 Korea has what? Many places to visit 오케이 그 다음에 give me 뭐 날씨 추운가 봐요 그쵸 give me something warm to wear 네요 give me something warm to wear 그 다음에 there are many ways 겠죠 방법은 많아 there are many ways 방법은 방법인데 to solve the problems. Problems are not a problem. There are many ways to solve the problem. 됐습니까? Okay. 그 다음에
여기 이번 문제에서 조금 이제 뭐 뭔가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이번 문제에서 뭔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을 일반적인 선생님들은 아 형용사적 용법을 요렇게 찾아라 라고 많이들 말씀하시는데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먼저 뭐 그거부터 먼저 얘기합시다. 자 일반적으로 선생님들은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을 구분하는 방법으로 어떤 설명들을 하실까요? 일반적으로 선생님들은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을 구분하는 방법으로 뭐를 추천하느냐? 얘들아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 앞에는 이란 말로 설명 시작하죠.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 앞에는 뭐? 그렇죠. 명사가 온단다. 투부정사 앞에 명사가 있으면 형용사적 용법이야 라고 마치 공식인 것처럼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가르치고 싶지가 않아요. 자 벌써 여기서도 어떤 게 드러나죠. 그렇죠. 어떤 문제 몇 번 지금 1, 2, 3, 4 중에서 어떤 문제 몇 번 문제 2번 문제 같은 경우에 이렇게 앞에 명사가 아닌 게 존재할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지금은 좀 간단한 예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크게 헷갈리지 않지만 긴 지문을 고등학교 때 만나게 될 긴 지문 같은 데서 여기에 막 뭐 단어가 이 한 단어가 아니고 두 단어, 세 단어들이 막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요 뒤에서 저 앞에 있는 녀석을 꾸며주는 그런 구조의 문장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 앞에는 명사가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또 그 사실도 알고 있어야 되지만 플러스에서 알고 있어야 될 건 여기에 다른 단어들이 얼마든지 끼어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게 마치 100% 수학 공식처럼 투부정사 앞에 명사가 있으면 무조건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머릿속에 넣어놓으면 안 된다는 것도 같이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까?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 앞에는 왜 명사가 있는 거지? 오케이. 형용사적 용법은 어떤 이니까 것이 필요하겠죠. 꾸며줄 것이 필요하겠죠. 길어졌으니까 뒤로 갔고 그렇다면 것은 앞에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뭐 여기 거는 뭐 얘를 딴 단어로 바꿔보고 싶었는데 뭐 하지 말지 뭐 됐고요. 세라는 데니엘에게 읽을 책 한 권을 주었다. 그럼 세니엘 gave Dave a book to read 해놓고 read a book 돼 안 돼? 되죠. 지금은 칸이 이렇게 딱딱딱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를 놓칠 염려가 없지만 살아있네를 놓칠 필요 없지만 선생님이 지금 설명하는 거 지금 내가 뭐가 되는지 안 되는지 물어봤어 성모. 오케이 달나라가 있고요. 내가 뭐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봤어. 내가 뭐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봤어. 뭐 돼 안 돼라고 내가 물어봤죠. 뭐 돼 안 돼? Read a book 돼 안 돼? 된다 라는 거 이거 왜 확인하고 있어? Need 여기에 전치사를 써야 하는지 안 써도 되는지를 내가 정확하게 작문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과정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너는 그 문을 열기 위한 열쇠를 갖고 있니? Do you have a key to open the door? 얘는 오픈의 목적어가 이미 나와있기 때문에 굳이 살아있네 필요한지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나저나 여러분들 의지하다가 뭐든가요? 어? 아 의지하리네. 의지하다가 의지가 뭔데? 아, 가끔씩 보면 송장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송장. 송장. 어 개인 정보 막 날아가고 있어. 죽은 거 아니에요?
선임자. 시체. 뽑았네. 아, 역시. 사랑아. 인보이스. 인보이스란 단어가 있는데요. 얘 뜻이 송장이야. 인보이스. 그렇죠. 인보이스. 인보이스 시체란 뜻이지. 인보이스. 그렇죠. 인보이스. 인보이스는 뭐가 죽어 있는 걸 보고 인보이스라고 하는 거겠죠? 인보이스. 뭐가 죽어 있으면 저거는 어? 우리는 시체다 이럴 거고. 어? 인보이스. 어? 저거 뭐 참새 invoice. 시체다 이럴 거고. 그렇죠? 스페로우 인보이스 막 이러면 되겠지 그러면. 그 보면은 인터넷에 invoice. 도는 짤 중에서 사람들이 막 invoice. 보고 웃는 짤이 하나 있어. Invoice. 메뉴판인데 메뉴판에 invoice. 이렇게 보니까 이제 외국인들도 오고 하니까 메뉴에다가 invoice. 조용히 해. invoice. 그만해. inv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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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끄는 거야 이거? invoice. 메뉴판에 외국인들도 오니까 육회 있잖아. 육회. 육회 뭔지 알지? 네. 육회 영어 단어 뭐라고 영어로 뭐라고 써놨는지 알아? Six. Six times라고 써놨어. 네. 어, 육회 six times라고 써놨다니까? 왜 six times지? 육회 여섯 번. 아하. 어, 육회 메뉴판 밑에다가 six times 이렇게 써놨다니까? 어. 지금 네가 하는 게 그거하고 똑같아. 어? 육회는 어? 어? 의지! 아, 윌입니다. 야, 이놈아. 어? 니가 얘기하는 윌은, 그래! 결심했어! 이게 윌이구요. 어? 지금 뭔 소리인지 몰라, 지금. 아! 어? 알았어요. 그래, 결심했어! 아이고, 이게 윌이구요. 다 의어가 아니구요, 그건. 하드, 라이트 같은 애가 다 의어구요. 너는 아예, 단어의 뜻을 헷갈리고 있는 거. 여기 의지할 사람은 아. 나는 그래 결심했어 라고 말할 친구가 필요한 거야 지금? 아니요 약간 아 내가 어 뭔가 어 도움이 필요하고 할 때 도움을 요청할 친구가 필요하다는 거지. 그래 결심했어 하고 무슨 상관인데 이게 도대체. 내가 니들한테 의지하다 찾아오라 했어 안 했어? 의지 찾는데 그 미리 나와. 그래 송장치니까 그래 인보이스 나오고 인보이스는 어 인보이스 단어 뜻이니까 송장이라 나오지. 어 인보이스는 어디 가서 받는 거야? 우체국 봐서 받는 거야? 택배 보내고 받는 게 인보이스야. 그 송장이 뭔데 그러면? 어 그래서 인보이스는 어 송장인데 송장이라고 발음하고요 송장이라고 발음 안 하고요. 내가 어떤 물건을 누군가에게 보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보고 인보이스라고 합니다. 어, 죽은 시체가 아니고요. 음? 내가 이러니까 지금 막 한글 써야 하는 게 해석 쓰고도 해석 써 있는 거 보고도 모른다니까 뭔 소린지를 애들이 환장할 노릇입니다. 자, 에휴. depend on이죠. depend on 또는 rely on. 그 니네 교과서 나왔어. 금시초문이죠. 왜 난 의지할 친구가 필요하면 I need a friend to depend on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나는 그녀와 함께 쇼핑하러 갈 시간이 없다. I don't have. I don't have time to go shopping with her. 사실은 여기다가는 뭐 써줘야 돼요. 그렇죠. any죠. I don't have any time to go shopping with her. I have no time to go shopping with her.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는 거기에 갈 시간이 없다. 이거 조금 짧게 표현할까? 살짝 길게 표현할까? 응?
조금 짧게, 조금이라도 짧게 표현할까? 그냥 일반적으로 표현할까? 짧게. We have no time to go there. 방금 뭘 봤으면서도 지금 내가 왜 조금 짧게라고 얘기하는지 지금 눈치를 못 챕니다. We don't have any time to go there. 다음에 마이클은 앉을 의자가 하나 필요했었다니까. 여기 살짝 요런 거 보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누가 다? 마이클이겠죠? 마이클 needed what? A chair to sit on. 살아있네 하시고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사조용법에서 의도와 감정의 원인이었습니다. 의도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하려고요. 그 다음에 요 녀석만의 특별한 점, 그쵸? 요 녀석만의 특별하고 또 얘들 좀 그런 거 아시죠? 그쵸? 그치 성모야? 어, 뭔데 그게? 목적인데 의도. 빈칸에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골라 알맞은 형태로 써라. I'm sorry. To see you this again이죠. I'm sorry to ask you this again. 그쵸? 오케이. 이런 사람은 어떤 증상이 있는 사람이야? I'm sorry to ask you this again. 어떤 증상이 있는 사람이 하는 말이야? 어떤 증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 I'm sorry to ask you this again 이라고 하겠죠? 이 선생님 옛날에 직장, 다른 직장 생활할 때 이런 사람 있어갖고 졸라 짜증났었어. 건망증? 그렇죠. 건망증 있는 사람이. 그렇죠?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겠죠. 맨날 그 회사 전화 보면 뭐냐? 어? 나보다 지가 더 전화 자주 하면서. 야, 그 전화번호 몇 번이었지? 어디 좀 적어놓든지 포스트잇 같은 데 해가지고. 어? 니들도 이제 회사 생활하면 그런 사람 만난다니까? 어? 어이 권대리 그 전화번호 뭐였지? 권대리 그 사람 전화번호 뭐였지? 니가 무슨 비서인지 알아?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 부장님 그러실 것 같으면 따로 선생님 부장님 월급에서 쪼개가지고 비서 한 명 채용하세요. 저는 제 할 일이 있습니다. I'm sorry to ask you this again. 됐습니까? 자, 좀 이따 뭐 할 거냐. 이게 의도인지 감정의 원인인지 얘기해 주세요. 됐습니까? 아, 그거 말고 딴 거 해야 되겠다. 여기에 뭘 더 쓸 수 있는지 아닌지 얘기해 주세요. 그 얘기였다, 아까 그거. And I study hard to get a good score 하면 되겠죠. And 나는 열심히 공부했다.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하여. People sometimes take a taxi to save time. 사람들은 가끔씩 택시를 탄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Chris was pleased to see the movie star there. 크리스는 어땠었다? 행복했었다. 그래서 그 영화 배우를 거기에서 보게 돼서 행복했었다. 그래서 I'm sorry to ask you this again 에다가 삼각형 줬어. 네. 그러면 and I study hard to get a good score 삼각형이죠. 그 다음에 people sometimes take a taxi to save time triangle. Chris was pleased to see the movie star there. 이거는 뭐 할까? 딴 거? 동그라미 할까? 오케이. 요렇게 하면 개똥 같죠? I'm sorry to ask you this again 하고 Chris was pleased to see the movie star there 하고 그 다음에 And I study hard to get a good score. People sometimes take a taxi to save time. 요렇게 가면 되겠죠? 네. 뭔데 그게? 별이 의도. 그래서 in order to get a good score so as to save time in order to do so as to do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의도를 나타내는 부사적 용법일 때.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얘기 했으니까 뭐 그 얘기도 해야 되겠네. 그쵸? 그 얘기 할 준비 됐죠? 그치 동원아? 그쵸? 그래서 내가 여기 제일 먼저 뭐라고 타이핑을 할 것 같아?
엔화라고 타이핑 하겠죠. 어, 해줘 그 얘기. 대충 아무나 해줘. In order to get a good score? 아, 그거 하려 했었는데 실이 나와 봐. 이 얘기 하려는 거 아닌데 이건 말로 다 했는데. 그 얘기도 이 말로 다 했는데. Anna study hard. But? But? Anna? Anna? She? She? Get off the school. 졸라 쪽팔리고요. 동영상 찍고 있는데 졸라 쪽팔립니다. 엔드. 엔드야. 아니야 사연이다. 아. 엔드 스티드 하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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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 쉬. 이거 어디서 안 배웠어요? Anna study hard so that she could get a good score. 어디서 안 배웠어요? 배웠잖아요. 그래서 so that 주어 동사 so that 절이라고 합니다. So that 절은 뭐를 나타내는 절이다? 의도를 나타내는 절이다. 그녀가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기 위하여 받으려고 라고 해석된다. 어? 이제 연결 좀 합시다. 어? 다 파편화 시켜놓을 거야? 해봐. 쏘댓만 하긴 좀 그렇잖아. 피부 뭐가 또 써? Okay. 어디서 배웠죠? In order that 절, so that 절로 바꿨을 수 있다. 이거는 근데 이거랑 이 문법은 이 문법과 전혀 관계없는 걸 할 때 배웠었죠. 그렇죠? 이 문법을 여러분들이 배운 시점은 이거랑 아무 관계없는 걸 배울 때 배웠어. 그렇죠? 여러분들이 뭘 배울 때 얘를 같이 배웠었냐면요. 그쵸. 뭐 요런 거 배울 때 같이 배웠었어요. 그쵸. It was so cold that I stayed home. 요런 거 배울 때 배웠습니다. 이거랑 이거랑은 이 문장이랑 이 문장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쵸. 다만 so that이 사용된다는 점만 같을 뿐. 하고 싶은 뭐 표현이라든지 전달되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건 전혀 관계없는 겁니다. 네. 이제 뭐 하나 또 연결했나요 이제?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렇다면은 I'm sorry to ask you this again. 또 얘도 이제 안 해주면 좀 섭섭하잖아요. 이것도 뭐 이렇게 다르게 할 수 있다 그랬는데? I'm sorry. That I ask you this again 해도 된다고요. 그리고 이 that은 마치 뭐처럼 보이는데 처럼 보이는데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봐야 되기 때문에 why are you sorry 라고 물어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that 절을 양복 입고 정식 이름 붙여주면 무슨 절을 이끄는 접속사 되실까? 그렇죠.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대시죠.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대시 아니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뭐 그 얘기 됐었어. 원래는 여기다가 because를 쓰는 게 내용상 맞지만 I'm sorry that 나는 뭐뭐 해서 미안해 이런 표현 뭐야? 지우면 안 되는데? I'm sorry that I ask you this again. 내가 이것을 너에게 또 물어봐서 미안하다. 됐습니까? 그 밑에 거 4번도 마찬가지입니다. Chris was pleased that Chris was pleased that
He saw the movie star there. 여기 내가 계속 이러고 있다 이놈 시키야. Chris was pleased that he saw the movie star there. 지금 계속해서 구를 절로 바꾸고 있어. 어? 절 만들 때 쓰는 문법적 재료가 뭐야? 절. 스님입니까? 주어. 접속사! 접속사 문법 시작부터 끝까지 늘 신경 써야 될 게 뭐라고? 시제일치라고요. 똥개야! 물론 주어동사 두 번 나온다는 얘기도 있지. 이 접속사가 있기 때문에 주어동사 두 번 나온다고. 그래서 기쁨이 영어로 뭐던가요? Pleasure. Okay. 됐습니까? 그래서 please의 뜻은 그래서 무슨 뜻이다? 기쁘다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기쁘다는 be pleased가 기쁘다겠지 이놈 새끼야. 됐습니까? 예, interesting, interested의 차이점. 나는 점심 먹기 위해 식당에 갔다. 누가 다? I went. Where? To the restaurant. Why? To have가 많이 쓰이는 표현입니다. To have lunch. 뭐 eat 해도 상관없는데요. 그래서 요거 부사정용법 중에서 의도야 감정의 원인이야? 의도. 의도니까 in order to. 그 다음에 우리 글씨에서 we were surprised to hear the news. listen to는 왜 안 쓰지? listen to the news 하면 안 되나? 칸이 안 맞았어. 와. Hear the news. Hear the news. Listen to the news. Listen to music. 그쵸? Listen to me. Hear me. Listen to me. Hear me. Listen to me. Listen to news. Hear me. Listen to me. 중에서 뭐가 맞을까? Listen to me죠. 네. Hear music. Listen to music. 네? 말자. 준비가 안 돼 있다. 나의 오빠는 그 공을 놓쳐서 당황했다. My brother was embarrassed to miss the bus. Miss the ball. Okay. 그래서 embarrassed가 있으면 뭐도 있고. Embarrassing도 있고 그렇다면 여기 뭐가 있어? Embarrass가 있고 그럼 Embarrass부터 하자. Embarrass의 뜻은 당황시키다, 당황하게 만들다. 얘는 당황함을 느끼는, 당황하게 만드는. 여러분들이 똥을 쌌어,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Embarrassed 하겠죠? 아니 수업하다가 똥 쌌다고. 그럼 어떤 시츄에이션이야? embarrassing 시츄에이션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he is going to Mexico to study Spanish. He is going to Mexico in order to study Spanish. I saved money to buy a new bike. I saved money in order to buy a new bike. So as to buy a new bike. 마음에 드는 거 하시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들은 쉬기 위해 소파에 앉았다. 시제는 과거 시제. 누가 다? they가 set. 아이고. why to take a rest. they set to take a rest. 아 잠깐만, where에 대한 대답은 어디다 넣어야 될까요? 여기다 넣어줘야죠. 됐습니까? where 오고 나서 why 나와야 되니까 they set on the sofa to take a rest. In order to take a rest. 나는 그 동물원에서 폴을 봐서 반가웠다. 시제는 니까 이제 누가다? I was glad.
why, to see, for, in the park, at the park. 뭐 마음에 드는 걸로 하세요. To watch? 볼 저 새끼 저거 뭐 하나 보자. 저 새끼 봐라. 똥 싸고 있네. To watch Paul. 그렇죠. 나 그러니까 막 공원 가갖고 뭐만 하는 거야 지금. 계속 폴만 보고 있는 거야. 좀 뉘앙스가 좀 이상하다니까. To watch Paul은 뭐 스토킹 하는 것 같은 느낌이라니까. 어? 볼거리야 폴이. 어? 됐습니까? 자, 그 다음 계속해서 부사적용법인데 어디 둘 데 없어서 놔둔 결과적용법. 게을러 터진 새끼가 뭐랑 뭐를 하나 없애는 바람에 그래서 이러한 거. 그 다음에 형용사 수식을 보고 내가 뭐라고 설명했더라. 사용하기 쉬운 만들 준비 됐죠, 그쵸? 사용하기 쉬운 easy to use. 됐습니까? 그런 게 형용사 수식이다. 자, 그래서 나이스. 너는 좀 이렇게 가끔은 목적지까지 좀 똑바로 좀 가. 가다가 꼭 목적지 앞에서 탁. 저요? 어, 신기해 죽겠어. 아니 잘한다 한다고. 근데 왜 막판에 엉뚱한 데가 안녕하세요. 이 느낌은 마치